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뱀도라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뱀도라시는 주로 이제 이런 산속이나 또는 바깥에, 묵은 바깥에 다른 잡풀들하고 같이 섞여서 자랍니다. 또 강변 모래밭에도 많이 자생을 하고 어디서나 잘 자랍니다. 이건 통통한 줄기입니다. 이 뱀도랏과 비슷하게 생긴 식물로 전호라는 나물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전호는 울릉도에 많이 야생에서 자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는 지리산 근방에는 전호를 아직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그 이제 이 뱀도라설 나물로 먹고 약용도 합니다. 이제 약명은 사상자라 하고 맛은 맵고 쓰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 이제 주로 어떤 병에 약으로 쓰냐 하면은 성기능 개선, 또 풍을 제거하고 몸이 습한 것을 건조한 체질로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자의 대하증이라든가 음부 소양증, 또 자궁이 차서 불임, 그러니까 저 임신이 잘안 되는 여성분들 임신을 촉진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니 뭐니 해도 남자의 음의증에 효과가 큽니다. 음의증이라는 거는 무슨 병이냐 하면은 아직 걸을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고개 숙인 남성들, 그러니까 이제 나이는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밤일이 신통찮은 그런 증상을 치료해 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제 뱀도라시의 씨앗인 사상자를 오자라 그럽니다. 오자라는 건 뭐냐면은 사상자, 구기자, 오미자, 토사자, 복분자를 오자라 해가지고 남자들 성기능 개선하는데 아주 뛰어난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약초입니다. 그러므로 이 뱀도라시의 씨앗도 아주 뛰어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제 그 외에도 뭐 피부 질환, 즉 말해서 섭진이라든가 피부 염증이라든가 또는 섭진이나 염증이 심해서 맑은 진물이 흐르고 할 때도 이 뱀도라설 찧어서 붙이면은 피부 염증이 빨리 낫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신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양기를 돋구고, 이제 음의증 중에서도 신장이 허해서 오는 음의증에 아주 효과가 뛰어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약초입니다. 이제 나물로 먹을 때는 이렇게 이제 통통한 줄기가 이렇게 올라온 걸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줄기에 보면은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끌어올려 보면은 또 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에 부분은 부드럽고 이 밑에 부분은 억세서 먹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부분만 뜯어 가지고 데쳐서 무쳐 먹거나 또 생으로도 새콤달콤하게 초고추장이라든가 그런 양념에 겉절이 형태로 무쳐서 먹으면은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어와는 달리 뱀돌아서는 누린내가 약간 납니다. 그래서 누린내가 싫으신 분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무쳐 먹고, 누린내도 괜찮으신 분들은 그냥 생으로 겉절이 형태로 새콤달콤하게 무쳐 드시면은 아주 향도 좋고 맛이 있는 그런 나물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하얀색의 꽃을 피우는데, 꽃은 듣고서 꽃차를 만들 수가 있고, 씨앗이 맺히면은 씨앗 껍질에 솜털 같은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살짝 볶아서 비벼주면은 그 솜털 같은 가시가 싹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볶은 열매를 이제 말려가지고 가루로 빻아서 뭐 국을 끓이는데 한 스푼 넣는다든가, 뭐 다른 음식 요리할 때한 스푼씩 넣어서 먹으면은 신장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양기를 도드물해서 성기능 개선에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나물 겸 약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뱀도라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